안녕하세요, 개인꾸러기입니다. 자, 제가 지금 오늘 토요일인데 슈퍼를 갔다 왔습니다. 슈퍼. 와, 지금 날씨가 이제 여름이 시작되는 것 같아요. 저희 집 온도가 지금 24도. 와, 지금 에어컨 틀기 직전까지 간 것 같은데. 아, 더워가지고 좀 시원한 것들 위주로 사와봤습니다. 이거 대박. 대박. 이거 진짜 지금 CF 나왔어. 와. 이게 인터넷의 힘이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와, 씨. 웨이브걸스 꼬북지. 팥빙수 3개 사왔고. 이거 한 번에 다. 이거 한 번에 다 먹는 거 아닙니다, 또. 아, 밀키스가 큰 게 나왔어요. 야, 요즘 애들 밀키스 알까? 어? 주윤발 알까? 밀키스 큰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붕어빵 팥맛이 3개에 1,000원, 슈크림빵이 2개에 1,000원, 그래서 4,000원어치 이렇게 사왔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평소에 닭가슴살하고 고구마, 야채만 먹기 때문에 주말엔 좀 이런 거 먹어줘야 됩니다, 여러분. 안 그러면은 삶의 낙이 없어요. 먹을 거고 넣어놓고 올게요. 아, 하나는 먹자. 아, 일단은 밀키스 한번 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지금 너무 덥네요. 와, 좋다. 아, 좋네요. 진짜 좋다. 어, 밀키스 왜 이렇게 맛있지? 어, 너무 맛있는데? 붕어빵은 지금 하나 먹어줘야 될 것 같아. 붕어빵은 빨리 안 먹으면 눅눅해지거든요. 바삭바삭할 때 하나 먹어줘야 됩니다. 어, 지금 바삭바삭합니다, 지금. 자, 지금 붕어빵이 바삭바삭합니다. 이때 하나 먹어줘야 됩니다. 이거 속에 보이십니까? 야, 아무것도 없네. 아닌데? 붕어빵 만들 때 막 이렇게 속 꽉꽉 채우지 않습니까? 이렇게 비어 있었나? 그죠? 너무 없다. 근데 맛있긴 하다. 자, 여러분, 제가 중대 발표하겠습니다. 저 앞으로 레트로 안 삽니다. 왜냐면은 사실 컨텐츠 때문에 지금 최근에 뭐 이거저거 많이 사긴 했는데, 정말 제가 이제 모아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애들은 이미 저는 다 샀거든요. 거치형 게임들, 뭐 패밀리, 뭐 슈퍼컴보이, 좀 나아가서 뭐 슈퍼 알라딘보이, 뭐 저런 거 했었지. 사실 PSP나 DS는 이제 제 세대 게임들이 아니거든요. 추억 있는 분들이 만들어 주시리라 믿으면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이제 레트로 언박싱은 좀 안 할 수도 있다는 거를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영상 많이 못 올렸잖아요. 어제 막 게임 라이프 형한테 전화가 오는 거예요. 무슨 일이냐고. 그래서 형 아무 일 없는데요. 그러니까, 아, 그래, 왜 유튜브 안 올려? 이러는 거야. 그리고, 아, 사실은 제가 리터널을 하다가, 아, 또 갖고 와야지. 사실은 제가 이 리터널 이걸 좀 하고 있는데, 저는 너무 좋아. 이 게임이 좋긴 한데 너무 어려운 거야. 플러스 이 게임이 지금 좀 안정적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맨날 패치 업데이트도 되는 상황이고, 버그 생기면 세이브가 날아가는 그게 있거든요. 그래갖고 제가 세 판까지 갔는데 세이브가 날아간 거야. 그래갖고 해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 나중에 다시 하니까 갈고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 멘붕이 와가지고 유튜브 보고 이거 깰 때까지 원래 언박싱도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거 제가 목숨 걸고, 아니 제 채널 이름을 걸고 깨고서 리뷰할 거예요. 진짜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보자. 자, 오늘 첫 번째 언박싱 할건 요건데, 요게 아마 프로텍트 케이스라 그래가지고 게임팩 같은 거 씌워주는 아마 그거 할 거예요. 아우, 엄청 무거워요. 아, 이게 이제 제 거랑 뭐 친구 거랑 같이 다 주문한 거라서 엄청 많습니다, 지금. NES 50개. 아, 여기 있네요. SNES. 이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거, 현대판 슈퍼컴보이 50개. 그리고 내가 NES 100개를 샀다고? 저 왜 이렇게 많이 샀지? 몇 개만 하여튼 샘플로 까볼게요. 자, NES. 자, 제가 기존에 이거 비닐로 이렇게 해놨었는데 비닐 찢어버리겠습니다. 비닐도 나쁘진 않은데
이거 저번에 폐급이 280만 원에 팔렸더만요. 이거 진짜 완전 A급이거든요. 진짜 500만 원에 팔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나오고. 옆에 이 고리도 있네요. 네오스 올린 거에서 봤는데. 자, 컨보이 팩 넣어볼게요. 사이즈 딱 맞네요. 이쁘게. 어떻습니까? 있어 보입니까? 이쁘네요. 한 개에 한 1,000원 정도 할 거야. 1,000원. 비닐된 거랑 비교해 볼게요. 자, 이쪽이 비닐이고 오른쪽이 플라스틱인데, 비닐도 나쁘진 않아요. 비닐을 하나 50원이면 사고 플라스틱은 1,000원인데 실제로 보면 이게 좀 있어 보이긴 할 거예요. 됐고, NES는 됐고. 자, 이거 지금 비닐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도 갈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웬만한 거는 뭐 추기형 같은 데 가면 네오스올링께서 다 판매하고 계세요. 근데 정발판이나 이제 독립판 같은 거는 없으니까 제가 지금 중국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구매를 한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국내 거는 그냥 추기형 가서 구매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자, 이렇게 나왔어요. 다 맞네요. 자, 이런 식. 제가 항상 강조를 드리지만은 종이 케이스 버전은 플라스틱 케이스 해 놓으시면은 훨씬 이뻐 보입니다. 진짜 제가 뭐 협찬 받은 것도 아니고 정말 게이머로서, 그냥 게임 수집하는 사람으로서 얘기 드리는 거예요. 종이 케이스는 플라스틱 이런 보호대 케이스가 필수다. 특히 아끼는 게임들은. 자, 이것도 그때 같이 구매한 거거든요. 아우, 질겨. 이게 뭐냐면은 NES 클래식, 그러니까 미니 시리즈 있잖아요, 꽉들. 그거 이제 보호 케이스인데 국내에서 이제 또 소장하시는 분들 대법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일단 NES 클래식 한번 씌워보겠습니다. 자, NES 클래식 일본판이랑 뭐 유럽판 사이즈 다 같은 거 아시죠? 오케이. 아, 근데 좀 안 좋다. 훅이 없다. 조립을 다 하면 자, 이런 식. 그래서 혹시라도 뭔가 이런 거 같은 거, 이렇게 진열 같은 거 해 놓으시는 분들 있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얼마인지 모르겠다. 비싸면 10,000원이고, 비싸면 10,000원 정도 할 거예요. 제 뒤에 보여드릴 거 제일 비싼 게 10,000원짜리가 있었는데, 어쨌든. 자, 어떻게 좀 있어 보이죠? 진열하실 때 이런 거 괜찮다는 거. 협찬 아닙니다. 이것도 이제 보호 케이스인데, 뜯어볼게요. 이거 뭐지? 이게 들어있는데? 이게 뭘까요? 뭐야, 쓰레기를 넣어줬지? 근데 이게 스위치가 이게 버전이 두 개더라고요. 설명이 써있는데 설명이 무슨 말인지 몰라갖고 그냥 두 개 다 사봤거든요, 제가 직접 해보려고. 자, 조립이 다 됐는데 뭐야, 똑같잖아. 제가 이거를 게임기를 넣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잘 안 보이는데 케이스 이런 식으로. 이쁘죠? 제가 뭐 페이지를 이제 보여는 드릴 텐데 협찬 아니에요. 두 개가 보여갖고 그냥 하나씩 샀는데 뭔 차이야 이게. 하나 더 있거든요, 제 메인 기종. 자, 제가 기존에는 이렇게 지퍼백으로 해가지고 습기 요거 해놓고 이런 식으로 해놨는데 플라스틱 케이스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종이로 케이스 있잖아요. 이런 거는 플라스틱 같은 거 이렇게 딱 해놓으면은 반딱반딱 해갖고 장식용으로 해놓을 때 진짜 괜찮거든요. 협찬 아닌데, 협찬 아니에요. 진심으로 제가 게이머로서, 컬렉터로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좀 짜증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무조건 여기 좀 똑딱이 같은 게 있는 게 좋거든요. 이러면 고정이 잘 되는데. 닌텐도 64 어딨어? 이 후크 있잖아요, 후크. 이런 게 있으면 좋은데 없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이렇게 케이스 같은 거, 혹시라도 닌텐도 스위치 같은 거 뭐 이렇게 어디 이렇게 딱 진열해 놓으신다 그럼 요거 괜찮습니다. 10,000원인데
네오솔님께서 이런 거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스위치가 은근히 수요가 있어가지고 장식용으로도 이렇게 사시는 여성분들도 많더라고요. 뭐 동물의숲 같은 거 한 개만 하시고 이런 거 만 원에 팔면 많이 팔릴 것 같아. 네오솔님께 추천합니다. 자, 지금 좀 방이 지저분해갖고 일단 정리를 좀 하고 또 다음에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리터널 죽이러 가겠습니다. 절대 내가 네 끝장을 보겠어.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